좋아요, 구독! 주목해 볼 만한 종목들 연구원님께서 짚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바로 오늘은 SKIE 테크놀로지에 조금 주목을 해볼 건데 전일 잠정 영업 실적이 발표가 되었죠. 매출액이 이번 분기 1,713억 원으로 지난 분기 1,352억 원에 비해서 31.15% 증가를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00억 원대로 지난 분기 대비 53.19%가 증가를 했는데 여기서 상당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 당기 순이익입니다. 지난 분기까지는 적자였던 당기 순이익 부분이 이번 4분기에 들어서게 되면서 92억 원으로 흑자 전환을 할 전망인데요. 과연 어떤 부분이 바로 SKIE 테크놀로지의 실적의 청신호를 키게 만들어주었고 더 나아가 주식시장에서 어떠한 역사를 가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종목은 21년 5월 11일 신규 상장을 했는데요. SKIE 테크놀로지는 처음 IPO, 다시 말해서 공모할 때 당시에는 국민 공모주였습니다. 공모할 때 당시 80조 9,017억 원이라는 엄청난 자금이 몰리게 되면서 시장에 엄청난 기대감을 품고 출발을 했으나 상장한 11일 당시 따상에 성공하지 못해서 시초가 21만 원으로 출발해서 종가는 15만 4,500 원으로 마감이 되었죠. 공모가가 10만 5천 원으로 형성이 되었지만 현재 주가는 전일 기준으로 7만 2,100 원으로 이미 공모가보다는 한참 내려온 상황입니다. 현재 SKIE 테크놀로지는 19년 4월 SK이노베이션에서 소재 사업 부분만 따로 떼어서 물적 분할하면서 상장이 되었는데 메인 사업으로는 현재 전기차와 스마트폰의 배터리에 들어가는 분리막인 LIBS를 주된 매출로 하고 있으며 폴더블폰에 들어가게 되는 디스플레이 대체제인 플렉시블 커버 윈도우, 다시 말해서 FCW라고 하는데 이걸 주력으로 밀고 있습니다. 자, 지난 3분기 SKIE 테크놀로지의 주력 사업인 분리막 판매량이 전 분기 대비해서 소폭 증가했지만 유틸리티비와 비용을 포함해서 그리고 운영비용의 증가를 영업이익은 감소했다라고 회사 측에서는 발표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재 인플레이션의 주된 원인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의 폭등 그리고 글로벌 경쟁사들의 치킨게임이 시작되었고 달러 강세 현상으로 인해서 적자 수출과 그리고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둔화가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왜 우리가 다시 한번 SKIE 테크놀로지를 주목을 해야 될까요? 앞서 말씀드렸듯 SKIE 테크놀로지는 SK이노베이션에서 배터리 분리막을 담당하는 자회사이죠. 이 분리막이라는 게 뭐냐면은 2차 전지의 안정성을 좌우하고 4대 핵심 요소입니다. 배터리에 들어가는. 이 4대 요소로서는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전액, 분리막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현재 이 기술력은 글로벌 3위를 차지하고 있는 SK온,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일본의 파나소닉을 주된 고객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 분리막이라는 기술 자체가 진입장벽이 워낙 높고 그리고 막대한 투자금이 들어가는 만큼 초기에 시장에 뛰어든 기업들만이 살아남는 구조이고 독직하는 구조인데요. 현재 SKIE 테크놀로지는 국내에는 청주와 그리고 증평 공장을 비롯해서 중국 창저우, 폴란드의 실롱스크의 생산시설을 두고 있습니다. 핵심 매출이 분리막에 집중이 되어 있는 만큼 실적 또한 전기차 판매량에 따라 증가가 되는데요. 현재 전기차 시장은 누가 보더라도 부정할 수 없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내연기관을 대체하고 자리 잡을 기술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전기차 시장의 규모는 해마다 30% 이상 성장하고 있는 시장인데요. 전기차의 주행거리 그리고 안정성, 고품질 배터리 이슈가 생겨날 때마다 꾸준하게 이 분리막의 수요는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SKIE 테크놀로지의 영업 실적 또한 천천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리고 전기차의 보급률에 따라서 증가를 하게 되겠죠. 또한 테슬라의 이번 가격 할인 전략이 현재 시장 속에서 정확하게 맞아들어가지고 4분기 차량 인도량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면서 저점 대비 약 100%에 달하는 반등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 만큼 전기차의 수요는 천천히 증가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증거죠. 또한 중국이 리오프닝을 선언하게 되면서 보복 소비 심리가 폭발하고 있는 만큼 전기차 시장으로의 낙수 효과 또한 기대해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와 동시에 폴란드 공장까지 가동이 된다고 하게 되면 장기적인 성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SKIE 테크놀로지의 4분기 매출을 끌어올린 세 곳의 대상 기업이 지금은 영업기밀로 인해서 공개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매출이 세 곳의 기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기업들은 현대차, 테슬라, BYD가 아니냐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게 되겠죠. 이 대상 기업은 추후 시간이 지나게 되면 공개가 될 부분입니다. 현재 SKIE 테크놀로지의 주가는
7만 2,100원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난 9월경 차트가 무너지기 시작한 분기점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10월 17일 생성된 4만 6,500원의 저점은요, 상당히 최저점인데요. 이 부분을 한 차례 상승이 아닌 W자로 쌍바닥자리를 만들어준 후에 주가가 SK이노베이션의 실적 발표 그리고 SKI 테크놀로지 흑자 전환, 전기차 시장이 수요가 천천히 증가하고 공모가가 대비해서 공모가 대비 상당 기간의 가격 그리고 시간 조정이 나와 주어 있는 지금의 자리입니다. 자, 이에 따라서 진입가는 7만 3천 원 미만 그리고 매수가는 매수 그리고 목표가는 9만 5천 원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목표가를 터치하게 되면 반절은 매도하고 그리고 반절은 9만 원 라인을 지켜준다는 가정하에 꾸준하게 홀딩을 하신 후에 10만 원 이상이 되는 가격이 형성이 되는 날 그때 매도하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절 라인으로 6만 원 자리를 이탈하게 되는 경우 정리를 하도록 할 건데요. 정리하자면 진입가 7만 3천 원 미만 매수 그리고 목표가 9만 5천 원 손절가는 6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전기차 시장은 꾸준하게 파이가 늘어나는데 폭발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을 전망이오니 장기적인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들께서는 전략적으로 좋은 매수 타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